지난 금요일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 사업을 사실상 올스톱시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가 대전 월평공원 보존 비용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일부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걸 반대하는 권고안을 채택한 때문이죠. 그런데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장 난개발을 막기 위한 매입 비용 마련과 다른 6곳의 민간 특례 사업도 중단될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선학 기자입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어떤 결론이 나든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 만큼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민간 특례사업 반대 권고안은 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 입장에 섰던 단체들은 대전 시민들이 개발보다는 환경 보존을 선택했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지방정부가 과감하게 재정 투입을 하거나 또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서 숲 보존을 온전히 하는 방식으로 공원 정책을 할 것을 주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대전시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초 대전시는 오는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장기 미집행공원 26곳 가운데 월평공원과 매봉공원 등 6곳은 민간 특례 사업으로 사유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군의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만 900억 원가량 시 재정이 투입돼야 합니다. 문제는 이번 공론화 결과가 나머지 6곳의 민간 특례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해졌고 최소 4천억 원대 자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대전시가 보유한 녹지기금 1,650억 원으로는 부족한 상황. 지방채 발행도 검토됩니다. 한편 시공사까지 선정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출연 연구원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대덕 연구단지 내 매봉공원 민간 특례 사업도 이번 공론화위원회 결정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민간 특례 사업이 스톱되면서 지역 건설사들은 경제 활성화 기회가 사라졌다며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대전시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공식 반응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허태정 시장이 27일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어떻게 시정에 반영할지 밝힐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JB 이선학입니다.